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하산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사 이야기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막 그런 본편이 아니라 약간 부록 같은 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태종, 조선의 세 번째 왕이죠. 그죠? 태종이 사냥 덕후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보니까 이거 지금 헤드라인이 종묘 제사 가는 길에도 말을 돌려서 들판으로 갔다. 야, 이거 지금 당시 그래도 유교 사회인데, 물론 뭐 조선 초기니까 유교가 뭐 그렇게까지 성리학적 원리처럼 이렇게 막 교조적으로 되진 않았을 때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요. 종묘 제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조상들한테 지금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데도 가는데도 말을 돌려서 들판으로 갔다. 진짜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국가에 중대사가 있는데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국가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급 상황이야, 무슨 굉장히 뭔가 일이 있어, 그런데 골프 치러 간다, 이런 것과 비슷한 아마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죠? 왕이 이런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죠. 지금 큰일 나죠. 여러분, 그리고 연산군 같은 왕도 사냥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금표를 만들어가지고 궁궐 주변에 이렇게 산 주변에 이렇게 금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 막 그 집을 헐고 쫓아내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아주 그냥 패덕한 왕이죠, 그런 왕들은. 그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예, 그래. 참, 왕이 진짜 모범을 보여야죠. 그죠? 어쨌든 무슨 기사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친히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서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태종실록권 7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민망하죠. 그래서 민망하셨을 텐데, 이렇게 살펴보더니 사관이 없는 거야. 그죠? 사관이 없는데 사관들이 알게 하지 말라, 쪽팔리니까 기록에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알고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적어버렸네요. 그죠? 어쨌든 사관의 대표적인 일화인데, 근데 태종에게는 이보다 더 큰 굴욕이 또 있을까 싶다. 그렇죠. 엄청 쪽팔린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천하의 태종 이방원에게 굴욕을 안겨준 이날의 낙마사건은 국왕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군훈련인 강무, 무술을 강의하다, 뭐 시범 보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강무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평상시 정기적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전투 기술을 익힐 목적으로 행해졌다. 그렇죠. 여러분, 뭐 군대 훈련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연습 같은 거, 평소에, 그죠? 연습, 평소에 이런 거는 실전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그죠? 실전은 훈련처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무는 사냥 형태로 진행되었대요. 그죠? 그래서 집단적인 사냥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역할을 담당해서 뭐 쫓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그죠? 예. 뭐 궁술, 뭐 진법 이런 걸 했다고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태종대와 세종대에서는 강무제도가 있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태종은 24위 4회,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를 하고 총 24회를 시행했다니까 많은 편이죠, 그죠? 장소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산짐승들 많은 데서 했나 보죠. 그죠? 산이 좀 울창하고 이런 데서 했나 봐요. 예,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태종은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17세에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버지 태조가, 이성계가, 그죠? 아들이, 이렇게, 지금, 급제하니까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죠? 그 교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내린 그 발령서 같은 거, 그거를 막 몇 번이나 읽었다고, 소리 내서 읽었다, 이런 일화가 있죠.
아버지 태조의 무인기지를 물려받아서 또 사냥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문무에 조금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렸어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 왕위에 오른 뒤에도 심심하고 적적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사냥을 즐겼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걸 보면 태종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심심할 때 솔직히 뭐 책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조용히 뭔가에 몰두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했다. 네,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사냥이 나쁜 건 아닌데, 사냥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생명을 가진 것을 이렇게 생명을 취하는 일이잖아요. 산 짐승 같은 거, 그죠? 네. 그런 걸로 막 즐겼다는 거 보면은 태종의 성격이 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죠. 그죠? 네. 뭐 이런 성격이니까 뭐 자신의 뭐 정적들을 다 모조리 제거하고, 그죠? 자신의 외척, 친척, 뭐 부인의 뭐 친척들 죽이고 이럴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뭐 곧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죠? 저는요, 조상 이런 조상 말고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라든지 그런 조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을, 여러분들 역시 세종대왕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저도 그럼 마찬가지인데,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정복? 우리가 우리의 정서라든지 이러한, 아니면 감정, 논리 같은 이런 정보들을 잘 활짝 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자 같은 것을 이렇게 고안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디어, 예, 그런 게 바로 저 세종을 존경하는 이유거든요. 저는 막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데 몰두했다든지,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어쨌다느니, 그 다음에 무슨 예송 논쟁 때문에 뭐 그런 조상들은 나한테 난 별로 그렇게 가지고 싶지 않고요. 그죠? 저는 역시 진짜 좋은 조상들은, 그죠? 진화론을 어떤 진화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편다든지, 예? 그죠? 그다음에 중력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공식화한다든지. 자, 그런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조상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긍심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강국을 만들어 왔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조상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저 녹두리였습니다. 그렇고요. 네, 보면 태종은 또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서 동물을 잡는 사냥뿐 아니라 훈련된 매를 이용해서 꿩이나 토끼 등을 잡는 매사냥도 좋아했다. 여러분, 매사냥의 이 관습은요, 우리나라에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몽골 사람들이, 그죠? 예, 매사냥 이런 걸 잘 즐겨서, 그죠?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무슨 응방이니, 뭐, 권문세족들, 뭐, 그럼 보면, 권문세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몽골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권세를 누리던, 예, 그러한 집단들, 그런 사람들은, 응방이라고 해서, 매를 키우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어쨌든 뭐, 그런데 이런 매사냥도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죠? 지금 매, 와, 멋있답니다, 이거, 진짜, 그죠? 흥미롭게도 태종의 매 두 마리의 모습을 새긴 이응도의 목판이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야, 이응도, 두 마리의, 그죠? 매라는 건데, 태종의 매라고 그러는데 멋있다. 그죠? 명명하게 생겼네요. 잘 그렸네. 그죠? 태종과 사촌간인 이천우가 1416년 관직을 그만둘 때 태종의 매에 빠져서 정사를 그르칠까 걱정해서 그의 두 마리 매를 달라고 하자, 태종은 이천우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내려주면서 매 그림을 함께 하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 걸 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두 마리의 매는 송골매라고 해서 길들인 매, 사냥에 이용하는 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백송골과 하얀송골, 노화송골이라고. 어쨌든 귀한 새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국왕에게 간언하는 사관원과 사헌부의 대관들이, 그죠? 굉장히 이제 골치를 썩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 왜냐면 사냥을 막 이렇게 방탕하게 이런데 막 빠지는 이런 건, 유교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그죠? 유교에서는 이렇게 왕이 절도를 지켜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사인데, 제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태종의 행동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태종이 한양행 거둥을, 그러니까 거둥이라는 게 거동의 우리나라 말인데, 이제 한양행으로 가는 거를 거부하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사냥을 하러 가는 이러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관들이 굉장히 땀을 흘렸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방금 전에 지금 그 강아지가 짖었죠? 지금 우리 강아지가 옆에 고양이가 오면은 열렬히 짖습니다. 예, 열일하고 있죠. 예.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저기 그 소음이 껴서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개가 저러는 거 뭐, 그죠? 자신의 본능인데, 그죠? 아이고, 잘 웃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태종의 사냥 사랑으로 인해서 뭐 백성들이, 만약에 사냥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또 지금 보니까 많이 고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뭐 그리고 또 짐승 몰이꾼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밭 같은데, 뭐 논 같은데, 막 논은 아니겠죠, 그죠? 논은 아니라 산이니까 밭 같은 거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죠?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말에게 먹일 그러한 무슨 건초 같은 것도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막, 그죠? 아, 진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세종한테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살아있을 때 태종이. 그래서 상왕이 된 다음에는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더 며칠 혹은 매일 한 번씩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그죠? 아닌가요? 그리고 몸이 비대한 세종의 건강을 걱정해서 사냥을 권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있잖아요, 태종은요, 죽기 바로 전날, 그죠? 전날에도 세종과 함께, 자기 아들이 왕이죠, 왕과 함께 경기도 포천으로 나가서 마지막 사냥을 다녀온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사냥을 사랑했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예,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예. 태종의 어떤 그런 인간적 면모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일화이기도 하네요, 그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재밌는 태종의 일화를 하나 알아봤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